우리 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를 유보했던 금융감독원이 입장을 바꿔 다음 달 우리 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16일부터 4주간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019년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입니다. 이번 종합검사에서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와 내부 통제 부실 여부 등이 주요 검사 대상에 오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금감원 종합검사의 성격을 금융사 규제보단 예방으로 규정한 만큼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됩니다.